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팔복, 뷰티튜드스, 이 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고 또 맞이하는 이 축복인데, 이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그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방송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청중, 듣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 목적과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대상을 향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청중들을 상대로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하는 간접화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껴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의미의 대상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돼지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진주를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려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끝까지 가게 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들, 예, 그들에게 주는 심령의 축복, 성품의 축복, 하나님이 사랑한 그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돌과 풀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범신론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할 세상, 그리고 그 구원의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의 새 약속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리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파괴적으로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은 왜 합니까 도대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왜 대속의 피는 왜 흘립니까? 예, 구원할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고 주님을 따를 하나님의 생명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 훈련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다 은혜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고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죄의 기질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버리면 끝나죠. 우리가 왜 양육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과 새로운 성품을 옷 입어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사랑한 축복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성품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산상 설교는 메시아의 취임 연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펼치고 시작하신 공생애가 이제 공식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 취임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 먼저 이 성품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반 종교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표면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서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의로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예, 좁은 문은 무슨 가시밭, 형극, 그리고 정말 가서는 안 될 어떤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선한 목자를 따라 또 선한 우리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선한 열매를 맺는 바른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상징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널려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발길을 따라 닿는 곳으로 가게 되면 통과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문, 분명하게 은혜를 받아야 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 내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문,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넓고 좁다는 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뭐 계단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지하도를 좌로 돌아서 들어가는 문은 잘 아는 문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 거기를 통해서 가야 그 사람이 목적하는 어디를 들러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에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좁은 문인 것이죠. 예. 내가 연구실에 가고 연구실에 갈 때는 그 익숙한 그 낭하를 지나서 바로 그 문을 내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내가 연구실로 갈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길과 그 문은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은 목적이 있는 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은 양육이 있고 성장이 있는 곳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길이 있는 그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인 도전이 남습니다. 인생의 집을 뭘로 지을 것이냐, 어디에 지을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도전을 따라 집을 지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미적미적하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것이냐, 예, 비가 와서 한번 훅 떠내려가면 그냥 거기로 노도 같은 물살이 쳐가지고 존재도 없을 와디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결국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은 성품의 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성품의 집입니다. 하나님 들어갈 때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따르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지어질 그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불신앙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피곤해져서 허무함 속에 사는 이 모래성과 같은 집을 지으며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키는 무엇인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3절에 있는 거죠. 3절부터 9절까지는 연속해서 점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고리가 지어져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연쇄적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되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면 항상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가 연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아요. 아이들은 보통 항변하죠. 왜 울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나 해주자. 아니야,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 없어. 아니래도 그냥 우는 거라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맞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명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성품은 항상 연쇄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먼저의 원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그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로베이스, 영적인 가난한 자, 영적인 거지가 되어야 한다. 어제 주일 큐티를 말씀으로 대신하기를 참 잘했다. 어쩔 수 없이 큐티를 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눔을 읽어보는 아주 재미가 쏠쏠하고 또 은혜도 많이 되었고요. 깨알 적용과 결단을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바라보고 또 느끼고 또 위하여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그 나눔들을 나누는 기쁨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인 거지에 대한 붙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딱 하나 추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지에도 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왜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을까요? 거지가? 왜냐하면 거지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에게 지금 삥을 뜯기는 게 아니고요. 그 거지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난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주로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이런 난민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베텔 하는 거죠. 거지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나갈 때 뭐를 가져가겠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생필품 필요한 걸 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막연하게 역이나 사거리에 서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아니면 뭐 깡통을 놓고 개 한 마리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있거나 근데 그 중에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약 주사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알코올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죠. 역 앞에서 그 노숙자 혹은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 마약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 노숙자들 중에는 거기에 예전에 한국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역 옆에 그 카리타스 하는 그 단체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당신이 돈을 주면 아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약을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잘 해야 된다. 거의 예외 없이 여기는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술을 사겠죠. 튜테이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먹는 뭐 리셔 뭐 이런 거죠. 병으로 된 거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밥 안 먹죠. 그거 몇 병 가져가서 이렇게 먹는데 그 정도면 또 양호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면 바로 약을 살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거지가 아니에요. 중독자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픈 사람들, 난민들, 그래서 허기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약 주사기를 갖고 가지 않고 술병을 가져가지 않고 또 돈을 가져가지 않고 양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양식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양식을 가지고 나간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냐면 양식을 먹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면요, 뭐 맛있는 갓 구운 빵, 그죠? 또 몸에 좋은 영양가가 있는 좋은 그런 식사, 그 안에 막 비타민도 막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식이 성품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즉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그런 양식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지면 되는 거야. 거지면 나는 그 양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주세요. 그러면 지금 주려고 왔는데 주세요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도 너무 잘 된 거지. 그냥 다 줘버리고 가면은 자기는 너무 보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왔는데 양식을 줬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
갓 구운 빵과 그 다음에 좋은 야채와 그리고 먹을 것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메르시 세세 띵호와 나코와 그러면서 가져가면 이 사람도 오늘 다 끝났으니까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 술 없어요? 네, 그런 거죠. 네, 아니면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마약 사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네,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자의 것이 아니에요. 네, 성품의 복,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내가 뭔가 필요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뭔가 복수가 필요하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빼앗긴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거를 안 갚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필요해요. 지위도 그래서 필요하고 돈도 그래서 필요하고. 예,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예,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게 되면 아마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부부관계 파경이 올 거예요. 자녀들이 탈선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항상 뭔가 신용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의로움이 그에게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죄의 악순환이죠. 예, 그래서 예, 그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준비해 갖고 있잖아요. 진정한 거지에게 줄 양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받으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될 약, 그 양식을 가지고 가서 주려고 하니까 그냥 조건은 진짜 거지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급이 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에게는 맞지 않는 양식이고 그보다 더 나쁜 거지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조직이 있다는 거죠. 조직이. 우리나라도 앵벌이 조직 같은 거죠. 그래서 걔들은 양식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데 그건 마약이나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고용한 조직을 위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거기에 매여 있고 희생당하는 거죠. 범죄 조직인 거죠. 범죄 조직. 예.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역시 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만나서 돈을 주면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빵을 줘보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주니까 역시 또 안 받아요.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왜냐하면 조직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조직에서 착취당하는 거죠. 간신히 연명할 수 있을 만큼만 양식을 주고 그 아이들의 약점을 잡아놓고 그 아이들을 앵벌이를 시키고 또 범죄를 하게 하는 거죠. 그건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범죄 조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죄의 하수인이 되어 있다면 나는 죄의 카르텔에서 범죄 조직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끔씩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만 그러나 존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적이 없어져 버리면 죄에게 하수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네가 이제는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손을 놔야 합니다. 완전히 손을 놔야 하죠. 돈을 원하는 그 가짜 거지들은 한결같이 빵을 줬을 때 화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냈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나는 이딴 걸 원하지 않아요. 내게 무슨 사역 그런 건 짐이잖아요. 내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 그건 멍해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줄 하나님은 왜 모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성품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은 말씀도,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과 의지를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나의 단어 목록에서 원하는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할 얘기가, 내가 좋아하는 말이 딱 있어요. 내 워딩이,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신학책을 보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얘기 나오면 늘 그 얘기만 동어 반복해요, 그 사람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개혁적이고, 나는 무슨 창의적이고, 나는 무슨 신학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 성품을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고 단순함을 요구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 있어요. 비료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시시하게 여기고 내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짐. 하나님은 때로 무리한 요구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늘 뭐 배고프니? 그리고 너 필요한 거 없니? 돈 필요 없니? 여러분, 의붓 부모입니까? 그러지 않죠. 나하고 좀 저기 좀 갈래? 지하실 좀 내려갈까? 저거 좀 포장해야 되는데, 예, 가서 관공서 가서 좀 따질 거 있는데 너 시간 좀 내가지고 특별히 와서 같이 얘기 좀 해줄래? 뭐 그런 거죠. 예, 너 시간 좀 드릴 수 있니? 그리고 심지어는 돈 좀 있니? 예,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예, 가족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이 부당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희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주님에게 그럴 권리가 없으십니까? 양육하고 섬기고 직분도 받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랬군요. 아,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예, 어림도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주님의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권한에 남은 분량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는 것. 아우, 그거 뭐 당연한 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되죠.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끝나자마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휴, 저는요 분량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금지 목록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 저는요 억울한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나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싫어하고요. 물질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거, 그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싫어요. 예, 명분이 잘 안 맞는 거, 그것도 저는 싫어요. 보니까 가짜 거지야, 가짜 거지. 예, 뭔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뭔가의 다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정말로 이용하는 것 같아.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네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낯설어, 너는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권리가 우리 주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면서, 언제는 은혜라면서요. 아무나 오라면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구하라면서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지, 생명의 줄기가 같고 방향이 같아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릅니까? 순전한 복음과 은혜와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죠. 네. 만인 구원론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프리카 가면 그런 얘기예요. 아프리카 가면요. 네.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질문을 뭐
곧단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애통함을 우리는 맛보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잃은 양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상실한 마음을 향해서 애통하고 내가 그 주님과 멀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예. 이것은 늘 애상주의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픔과 슬픔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외에는 또 뭐가 없나요?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 종의 마음이 신실한 사환과 종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인 줄 미리 깨달아서 주님이신가 성령이신가 잠결에도 듣고 일어나서 경성하여 주님 앞에 자원하고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그 이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못 들은 척합니까? 그냥 오늘도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얼버무리고 마는 것이 전부라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주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SOS를 보내는데 그래도 행여나 제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그래서 살짝 한번 건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채 하려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겁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예전과 같이 이제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주님께서는 복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봄에 토양처럼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씨앗을 던지기만 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한 자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은 열매 맺는 땅이기 때문에 그 농부는 씨 뿌리는 농부는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양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전부 명분이야. 뭐 말로는 30배, 60배, 100배 뭐 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뭐 유럽 땅에 뭐를 하고 그래놓고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일들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명분만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거지죠. 가짜 밭이죠. 가짜 농부죠.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돈 따로 빼돌리기 위해서 명분만 갖다 세워놨지 부정한 돈이 드나들고 그리고 그것은 욕망의 하렘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검증하려는 거예요. 나에게서 검증하고 하나님 보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어찌하여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나이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들도 영광되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우리 주님에게 그리고 그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종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쇄적이에요.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에요.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은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할 때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순간에 호언장담일지언정 주님은 그로 인하여 기쁨과 또 보람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까? 죄인인 우리가 자꾸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뭐 예? 홍두깨예요? 말미잘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속성이 뭡니까?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초도 끝까지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소월의 시입니까? 사랑, 예.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예. 타려면 다 타라고. 예. 타다가 말지는 부디 마시라고. 예. 다 타서 제가 될 법은 하려니와 타다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했으면 완전 연수할 때까지 다 사랑을 하라고. 태우라고. 다 주라고. 그렇게 세상의 시인도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꾸 돌아온 길 생각하고 본전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응답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것은 아무에게나 감람원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래 오늘은 마음껏 먹자. 오늘 그럼 마음껏 먹자. 네가 배부르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네가 이 길을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으니 내가 목마르니 하나님 나를 해갈시켜 주시고 내게 하늘 양식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을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그 주님의 마음 내가 그 시어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진 군주의 마음을 내가 알고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청백리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건 매니저가 관리자가 그리고 스승이 그리고 부모가 가질 덕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바르게 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될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모가 자녀의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의 장애가 있거나 누구에게나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릴 듯하고 그로 인하여 애통함이 옵니다. 이것을 부모의 마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 부모의 마음을 가졌고 그 주님은 온전한 의사이시고 교사이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 우리는 주님의 DNA를 닮아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신앙의 무리들은 그 세상에 가장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들에게 올무를 씌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은 진짜가 되었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를 향해서 열려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의 교회가 돌을 맞으면 그 안에 속한 우리 권속들도 같이 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요 그 정도 믿음도 없고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JMS, J는 예, 정이 아니고 우리는 지저스, 지시예요. 뭐 그렇게 예, 자꾸 움츠러들고 제가 뭐 JMS를 옹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마치 애통함처럼 느껴집니다.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상을 받을 때 왜 눈물을 흘리죠? 네. 그게 좋은 애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예, 여러 가지 그 훈련과 견뎌내고 극복해야 됐던 그 많은 순간들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애통함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부여잡고 한참 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울음의 값어치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예수의 제자들이여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너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면 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의 진액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로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발 제발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우리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원을 보내놓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누구도 잘 모르는 라이언 일병이라도 한 소대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미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조신호만 갖고 있으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요 라는 것만 보낸다면 주님은 오늘부터도 또 구조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듯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놓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내 손을 놓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조등을 다시 켜시고 그리고 불을 밝게 하셔서 예 사람들을 풀어놓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